배우가 리뷰하는 배우 리뷰. 안녕하세요. 배우 28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혜성처럼 나타나서 충무로에서 가장 핫해진 배우.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배우. 선과악이 공존하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 진선규. 도대체 그는 어떤 배우인가? 그의 풀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1977년 9월 13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그는 진해고 재학 시절 원래 운동을 좋아하여 체육선생님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 한 극단에 놀러가게 됐는데 거기서 단원들이 붕어빵을 먹으며 놀고 있는 모습이 따뜻해 보여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연기를 가르쳐달라고 하게 됐고 그렇게 접한 연기가 그에게 배우라는 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배우가 꿈이 된 진성규는 최대진학의 마음을 접고 배우를 목표로 한혜종 연기과에 진학하면서 배우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제대로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한혜종 동문들과 창립한 극단 공연배달 서비스가 한다의 단원 생활을 시작으로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로 데뷔하여 현재까지 약 30여 편의 연극과 뮤지컬을 해왔습니다. 사실 진성규가 뮤지컬 배우 출신답게 노래를 잘하는 배우라는 건 잘 아는 사람들이 없죠. 저 역시도 그의 공연을 본 적이 있을 만큼 공연예술 쪽에선 잘하는 배우로 꽤 알려져 있었지만 아직 그를 알아보는 대중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영화 놈놈놈을 통해 영상 매체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됩니다. 시작은 미비하다고 수많은 패거리 중 하나인 이미지 단역이었죠. 그렇게 영화를 시작했지만 아무 존재감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극과 뮤지컬을 하면서 드라마 오디션을 하나 보게 됐는데 전쟁 드라마라 죽는 역할들이 많으니 마음 편히 봤던 오디션이 연출자인 김진민 PD의 눈에 들어 2010년 드라마 로드 넘버원에 조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전쟁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이등병으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하지만 시청률이 저조하여 이 작품을 통해 빛을 보진 못했지만 자신의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조연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영화와 드라마에 발을 넓히게 됩니다. 이후 3데이즈, 마마, 풍산계, 무신, 화차, 아부의 왕, 찌라시, 여자를 울려, 육룡이 나르샤, 도리화가, 극적인 하룻밤, 사냥, 송곳, 터널, 특별시민, 닥터스, 안토라지, 불안당, 남한산성을 출연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대부분 단역이었지만 사이사이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는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조연으로 기회를 잡았어도 딱 명확하게 진성규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분은 아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이때까진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꾸준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배우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소화하며 좋은 연기를 펼치던 진성규는 2017년 온 국민이 그를 알게 만들어준 영화 범죄도시에 출연하게 됩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사장님 내려라. 아이 맞습니다. 아이 받아. 아이 받니. 이래 거치게. 엄마랄 때 내라. 알았니? 알아 임마. 누구 뭐 성깔 없는 줄 아니. 함 해볼까? 이 개새끼. 에이, 돈 없으면 죽어야지. 이게 이번에 가네가 가져온 게입니다. 이런 게 100킬로가 있답니다. 근데 그걸 중국에서 팔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 팔려는 겁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국적을 의심받을 정도로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정말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조선족을 연기했죠. 저 역시 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진성규 얘기밖에 안 했을 정도로 조연 이상으로 신스틸까지 하며 온 국민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호연을한 영화가 흥행까지 했으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명연기답게 청룡영화상과 올해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렇게 범죄도시를 통해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진성규는 이후 드라마 맨투맨, 명불허전, 무법변호사, 영화 암수살인, 동네사람들, 출국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그를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만들어준 작품, 극한직업을 출연하게 됩니다. 안 온다며 이 새끼들아. 오늘만 9팀이라. 13팀이나 왔어. 오라는 새끼들 안 오고. 개업발인가. 아니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재료 없다고 손님을 계속 보내? 이게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야? 그 치킨을 팔자. 왜 무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바쁘니까.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 베이고 정말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아 단체요? 30... 아 예 가능합니다. 예.
그는 극한 직업에서 잠복 근무지를 맛집으로 만들어버린 마성의 레시피의 소유자 마영사로 출연했는데 이 영화에서 진성규가 없으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물론 코미디 영화답게 연출적으로 출연진도 모두가 웃음을 만들었지만 저는 그중 단연 진성규가 최고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객들을 빵빵 터뜨리며 영화도 빵 터지면서 극한 직업을 통해 진성규도 천만 관객 배우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최근 영화 사바가 개봉했고 영화 퍼펙트맨, 암전, 롱리브 더 킹, 로망 등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라마 로드 넘버원을 촬영하면서 제자를 한 명 두게 되었는데 그 연기 제자가 바로 윤계상입니다. 드라마 로드 넘버원 촬영 당시 윤계상이 그의 연기에 반해 연기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서 졸지에 사제 관계가 됐죠. 좋은 연기력을 가진 스승과 스타인 제자의 관계는 분명 서로에게 많은 도움과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진성규가 범죄도시를 통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해외에 있던 윤계상이 영상통화를 통해 함께 울면서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이 시상식에서 그의 수상보다 수상소감이 더 화제가 됐었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유 잘생긴 건 아닌데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심환 먹고 왔는데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빨리 얘기할게요.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은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구를 안 했지? 지금 만약에 말을 못했던 분들은 이거 끝나고 순차적으로 전화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수상소감만 들어봐도 인성이 느껴지시죠? 대부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는 인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도 진성규 배우와 함께 화차라는 영화에 출연했지만 서로 찍는 신이 달라 실제로 진성규 선배를 만난 적은 없어 직접 겪지는 못했습니다만 휴민트를 통해 얻은 정보에 의하면 떴다고 변하기는커녕 현장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밝은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항상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무명 시절이 길다고 모두가 인성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진국이라고 합니다. 주변 배우들이 진성규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그가 나이답지 않게 아이처럼 밝고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소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내분도 배우입니다. 특별시민에서 같이 출연도 했었죠. 무명 시절 힘들 때마다 아내가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최근 그는 그동안의 무명의 한을 풀기라도 하듯 작품에서 마음껏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로서 너무 좋은 마스크를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착한 사람의 외모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세상 악한 사람의 외모를 보여주죠. 그의 외모적 캐릭터 폭을 범죄도시와 극한직업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진성규만의 장점은 바로 연기에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 톤은 특별한 신이 아니고선 대사를 굉장히 덤덤하게 칩니다. 쉽게 말하면 오버하지 않는, 즉 과장되지 않은 그의 연기가 악한 역할을 할 때는 더 악하게 보이고 웃긴 역할을 할 때는 더 웃기게 연출되게 만들어줍니다. 극한직업 때도 영화 장르가 코미디다 보니 전체적으로 오버스러운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그의 연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버스러움이 전혀 없고 되려 본인은 정작 굉장히 진지하고 덤덤하게 대사를 칩니다. 그게 상황과 연출을 더욱 부각되게 만들어 진성규가 나오는 장면은 유독 다른 배우들보다 더 웃기게 느껴집니다. 변영주 감독님도 방구석 1열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영화나 드라마든 장르를 넘나들며 선한 모습이든 악한 모습이든 작품에 녹아드는 게 마치 송강호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본인 역시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아직 한참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죠. 개인적으로 진성규 선배가 배우로 더욱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더욱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기만큼이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 넥스트 송강호, 진성규. 다음엔 어떤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지 항상 응원하며 기대해봅니다.